정도 올라갔는데 하트가 벌써 100만 개를 찍었고요. 저는 그걸 느껴요.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야, 슈퍼스타가 되었구나.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좋더라고요. 지금이 미국 시간으로 몇 시지? 미국 시간으로 지금 2시 반이에요. 새벽 2시 반인데 오늘 아침부터 일정이 좀 있었어요. 아침에 한 10시, 9시 반인가 10시쯤에 일어나가지고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뭐 오늘 징글볼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뭐 미팅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끝나니까 스케줄 다 끝나니까 11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11시 예, 일정을 다 마치고 제가 V앱을 하겠다고 한이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아,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, 자면은 또 이거 얼굴도 부을 것 같고 또막뭐 민망할 것 같고 막 그래도 뭐 얼굴이 무긴데 얼굴이 좀 못생기게 나오면 좀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그냥 뭐 유튜브 조금 보다가 뭐 이렇게 저희 그 빅히트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방도 이렇게 꾸미고 뭐 이렇게 잘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일어난 지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너무 졸려요 지금.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비몽사몽한데 아 이건 살 이거는 여러분들만 살짝 알고 있어야 될 비밀인데 11시 반쯤에 제가 저녁을 먹었어요. 다 일정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 끝났으니까 제 나이가 또 서른이잖아요. 이 어른의 행복이란 게 있거든요.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걸쳤습니다. 예. 그랬더니 더욱더 너무 졸리더라고요. 지금 졸림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질어질 해가지고 졸리다는 뜻입니다. 졸려가지고 과연 제가 오늘 이제 생일 브이앱을 잘할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일단 보시면은 해피 버스데이 쫀이라고 야 저는 그 준비들이 이렇게 빨리 되는지 몰랐어요. 원래는 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정돼 있었거든요. 한국에서 이제 케이크도 다 만들어 두고 뭐 현수막이랑 이런 것도 다 준비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아쉽게도 원래는 예정은 이제 V앱은 제가 한국에 입국을 해서 12월 6일 날 저녁에 V앱을 하는 거였는데 자가격리가 떠버려가지고 한국에서 V앱을 진행을 못할 것 같게 돼가지고 저도 미국에서 이제 기사로 보고 난 뒤에 굉장히 스피디하게 준비했어요.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또 우리 멋있는 회사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지만 현수막하고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이틀 만에 어떻게 다그 스케줄 있는데도 구해오셨더라고요. 감사의 인사를 또 전하고, 현수막도 요새는 뭐 하루면 다 나온대요.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. 일단은, 생일이니까 제가 여기 해피 버스데이 브로 해피 버스데이 브로 이렇게 쓰고 아 제가 오늘 그 씻었는데 그 머리는 그 감은 거보다 일단 세팅한 게더 이쁘니까 머리는 안 감았는데 머리도 감을 걸 그랬나 봐요. 기름지네. 시간이 많이 지니까. 어쨌든 자 그러면은 머리가 오케이 자 이렇게 케이크도 오 무거워 퀄리티 있게 이렇게 오씨 퀄리티도 이렇게 케이크도 이렇게 퀄리티 있게 해피 버스데이 WWH 진 이렇게 적어주셨고요. 다음은 이제 저희 의전팀이 사다 준그 초가 있대요. 초가 있는데 굉장히 신박한 초라고 하는데 저도 얘기만 들었지 그 리허설을 못 해봐가지고 예 한번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. 이게 굉장히 되게 신기하대요.
그럼 요거를 잠깐만 부는 걸 케이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찍지? 내가 한 손으로 들고 해야 되나? 보이나? 오케이 하고 자 불을 꺼야죠. 불을 보자 어떻게 끄니? 와 망했다. 와, 망했다. 아, 이 화장실 불이 굉장히 밝은데, 화장실, 내가 입구를 막아놔가지고 지금. 화장실 불이 저 안에 있거든요. 저 화장실을 못 들어가요. 지금 물을 못 끄는데 일단 옆에 있는 큰 조명이라도 끄고 호텔 방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조명을 하나 구입했어요. 이렇게 끄면 오 예스. 아, 저 화장실 불이 저 화장실 불 저거 너무 아쉬운데 일단 이렇게 케이크를 올리고 자 이거를 케이크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쌰. 그리고 이제 여기 불을, 불을 붙이면. 오, 뭐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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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지금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. 노래도 불러줘요. 지금 불 켜니까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, I love Jin. Happy birthday to you. 오! 불을 어떻게 끄지? 잠깐만, 여러분들 일단 이 화려한 거에 일단 소원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. 소원 빌었는데, 자, 이제 이거를 한번 꺼보겠습니다. 가수니까 또 폐활량이 좋아요. 어림도 없네요. 어우, 좋아요. 와우. 엄청나네.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불을 이렇게 켜볼게요. 아이고, 아이고, 내 눈. 아이씨. 다 좋은데 어떻게 끄지? 혹시 얘 끄는 법 아시는 분? 어이구. 어떻게 꺼? 너는 임마 적당이란 걸 모르니? 예! 끄는 법 알려주시나? 감사합니다. 저희 의전팀이 네, 저 해피 버스데이 투유 급하게 수고해 가주셨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생일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생일 V앱 자, 성공적으로 잘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V앱도 오랜만에 켰으니까 좀 뭐 콘서트나 뭐 이런 것도 했으니까 한번 그 얘기도 한번 조금 하면서 네. Happy birthday, Jin! Yes! 이번에 제가 콘서트를 얘가 돌리네. 자, 이렇게 제가 콘서트를 4회를 무사히 마쳤는데 저는 굉장히 그리웠어요. 뭐랄까, 사실 이번 걸로 인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다 많이 해가지고 많이 했던 말들인데
너무 팬분들이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고, 뭐랄까, 공연장에 왔는데 굉장히 고향에 돌아온 기분? 네, 뭐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.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뭐 옛날에는 정말 저 말고 이제 팬분들이 아미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이제 입모양으로 보고 같이